지난 3월 8일 서울에서 저명한 환경학자가 공주시에 와서 강연을 열었습니다. 아, MBC인데요. 네, 이거 되게 어렵네요. 이 지역 정진석 의원의 안내를 받으며 등장한 강사는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 한반도 대운하와 4대 강 살리기 사업을 옹호해온 학자입니다. 가장 물을 살리기 좋은 거는 뭐냐? 물을 희석시키는. 깨끗한 물로 가도 희석시키는 이 플로우 오그멘테이션만큼 좋은 추기 예술 방법으로 씁니다. 바로 이것이 운하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일부 정제된 구간에서는 선박을 운항함으로 해가지고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석순 교수는 이날도 주민들을 상대로 보에 물을 가두면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뭐야? 템드 베리어라 해가지고 이 보의 환경적 기능은 뭐냐? 수질을 개선하는 겁니다. 물이 차 있으니까 희석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이 가라앉는 침강 현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바닥에 뻘이 생기면 뭐냐? 그 바닥에 이게 실지렁이라든지 굵은 깔다고 이름도 이게 이상하게 제가 사실 이게 뭔가 하면은 제대로 우리가 얘기하면 이걸 청소 동굴이라. 우리가 우리 흙에 보면 지렁이가 있잖아요. 지렁이들이 뭔가 하면 흙에 있는 여러 가지 낙엽 썩은 거 있는 나무도 치우는 바로 쓰레기를 치우는. 녹조가 고마운 존재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지금 녹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지금 여기까지 온대. 녹조 이야기. 녹조가 왜 고마운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녹조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는 아주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플라스틱을 대체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외국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계속 녹조 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 나라가 되겠냐. 보 때문에 강이 썩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가둬놓은 게 더 낫다라고 또 학자들이 썩어가지고 썩어서 물이 첫째 썩어가지고 이게 저런 저 공주부 같은데 뭐 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가운데 그 자갈 이렇게 나온지는 물 깨끗하잖아요. 뻘 하나 안 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열어서 봐봐. 요 전부 다 뻘이요. 교수라는 사람들이 책상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무식자들 배우지 못한 놈들 고기 잡아먹는 거 아니야. 박 교수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취재 응하겠다던 박 교수는 MBC임을 알자 갑자기 인터뷰를 취소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MC 피디첩의 임준피디라고 합니다. 예, 저 인터뷰 왜 거절하셨습니까? 내가 뭐 별로 안 하고 싶으니까 안 하죠. 근데 물을 가둘수록 그럼 맑아진다는 게 왜 이래요? 예, 물은 가둘수록 맑아진다는 게 과학적 근거에는 사실인가요? 예? 물을 가둘수록 맑아진다는 게 과학적 근거에는 사실인가요? 초등학교 자연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 녹조가 고마운 녹조라는 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녹조가 외국에서 말이에요. 에너지 생산으로 쓰고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쓰고 그걸로가 비료로 쓰잖아요. 그건 특정한 종류의 녹조 아닙니까? 아니죠. 녹조 끼고 할 때 다 들어가 보셨어요? 그거 다 봤죠. 작년에 들어가셨어요? 박 교수를 초청해 공주 시민을 상대로 강연을 하도록 주선한 사람은 누구일까? 박 교수가 강연을 한 공주 문예회관 대관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당초 문예회관을 빌린 사람은 정진석 의원. 그런데 강연 당일 대관인이 투쟁이 윤흥진 사무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본인 이름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공주보 해체 반대 투쟁에 앞장서왔습니다. 부여의 피해 때는 현장에 오지도 않았다는 정 의원 측이 이번에는 이장들에게 문자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그 의원님한테 문자 받으셨어요? 네, 문자는 받았지. 뭐라고 하던가요, 문자에는? 뭐 문자에서 뭐 같이 네. 같이 뭐 저기를 해가지고 다시 시작을 한다는 식으로 하는데 네. 내가 말도 같지 않아서 나 아직 저기도 안 했어. 문자 오고 그게 이제 군 의원들도 오고 네. 도 의원들도 오고 그러더라고. 네. 이 피해가 어떠냐 뭐 인제서 그래 인제서 그전에 피해 봤을 때는 아무 이런
방귀도 없다가 이제서야 뭐 이제 와 이제. 곧바로 공주시의 지도층 인사들과 주요 단체장들이 모여 투쟁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급조한 조직이죠. 급조한 조직. 갑자기 이제 급조한 거예요. 급조를. 여론을 끌고왔던 게 정진석 의원 측이에요. 아, 정진석 의원 측에서요? 제 철거 반대를 하는 사람들, 그쪽의 관계단체들이 예. 사실은 그 정진석 지지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예 예. MBC 피디첩에 입성입니다. 전번에 예 전번에 뵀었는데요. 어. 저희가 그 이번에 그 지역 취재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듣게 돼서 그런데. 이상한 얘기? 예 이상한 얘기. 그 혹시 뭐야? 이장들한테 현수막 걸자고 전화하셨습니까? 아니. 아 전화한 적 없어요. 어 그런 거 없어. 아 문자 보내신 적 없어요? 어 뭘 그런 거 나는 안 하지. 아, 아니, 지역 중앙에서나 하지. 아 그러세요? 난 이런 거 하지 마. 예, 중앙에서는 없... MBC입니다. MBC 피디첩이요. 피디첩. 아까 반가워하셨잖아요. 예. 저희... 이런 식으로 예, 그림 내고 그러지 마세요. 예. 아... MBC 취재에 응하고 싶지 않아요. 의원님이 직접 전화하신 건가요? 아니면 의원 사무실에 전화하신 건가요? 알아보세요. 나는 MBC 취재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네. MBC 여러분 수고하세요. 발전하세요. 공주시는 어떤 입장일까? 박석순 교수의 강연에 공주시 경제도시국장이 참석했습니다. 공정부 부분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그거는 뭐 원치 않습니다. 시에서도 그 공정부는 그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공주시 공무원이 보 해체를 찬성하는 시민단체의 현수막은 철거하면서 정진석 의원의 현수막은 팽팽하게 고쳐매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거는 안 뛰고 이렇게 그러나 그랬더니 그 정진석 의원이 붙인 이름으로 붙인 절대반대라고 하는 거는 우위에서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못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어떻게 시민한테 하는지 나도 의아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못된 세상인 것 같죠. 김정섭 시장에게 공주보 해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하게 첫 번째는 다리 유지하고 물이용 대책이 있으면 그 물이용 대책을 보완해주고 아니면 그런 것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는 현재처럼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계속 건의하는 거죠. 시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양쪽에다 발을 담그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노코멘트. 그 시장님은 반대 입장이시라고 확실하게. 뭐를? 철거 반대 입장이시라고 그렇게 공무원도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때는 왔던 그 박승호 국장님께서 면담에서요. 그 맥락이 없으니까 제가 그것도 노코멘트.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시장. 지역 감정까지 거론하며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야당. 공주보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는 이유입니다.